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봄에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전시회를 봄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발효를 많이 해서 가을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를 바랬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가 조금 덜 알려진 시기라 가지고 막 이렇게 장소도 그렇고 이랬는데 지금 의외로 굉장히 성황이 됐어요. 너희들은 이제 가지수를 100가지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지수라기보다는 이게 병의 숫자 이랬는데요. 지금 가지가 100가지가 넘고 보니까 야 이제 내년에는 200가지 300가지를 해도 가능성 있겠다. 선생님 그거 그 뭡니까 버섯 식초만 해도 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죠? 사실 제가 한 것도 빠진 거 되게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 너도 나도 해오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 해오신 거 아주 특이한 그 식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고로쇠 식초입니다. 고로쇠 아시죠? 고로쇠 물로 가지고 한 거거든요. 선생님 저는 지금 아직도 달콤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좀 교반을 시키면서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얘들을 보온을 시켜놨더니만 그렇게 있거든요. 그걸 원액 그대로 오니까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기도요. 아 저는 그대로 넘기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가수를 조금 했습니다. 예, 저도 너무 안 넘어가서. 아 그렇죠. 아 그런가요? 저는 교반을 좀 자주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색깔이 이렇게 변했네요. 네. 저는 미색으로 하얀색인데 지금 이렇게 변. 예, 보라색 색깔이 원래 맑은 물색에다가 약간 뿌연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미색으로 변했습니다. 봄에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고로쇠 이렇게 선물을 20리터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어머니 먹고 싶어하는 거 식초 만들어 드린다고. 한 모금도 안 드리고 계속 이걸 했는데 얘야 고로쇠가 어디 갔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예, 볼게요. 고로쇠 물 자체가 달콤하죠. 그 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로쇠 향이 있어요. 네. 이거 정말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 모금 보고 싶어요. 네. 이걸 하동에 네. 친구가 이거 네. 채취를 한 거거든요. 네, 네. 물을 섞는다든지 네. 그런 게 하나둘씩 원액이 원액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매장을 하나 내라 했어요. 특허 쪽으로 내갖고 거기서 팔면은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 그 자리니까 쌍계사 고로쇠가 제일 낫거든요. 그럼 한번 정리해보려고 괜찮네요. 담은 거예요. 진짜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별로 있죠.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포도 식초입니다. 포도 식초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영동에 가셔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가가지고 포도 그죠 졸고 네. 만들고 이래 했고요. 그 유명한 포도가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포도 진짜 포도주 같이 돼 있네요. 포도주 하면서 제가 침을 꼴깍 삭힙니다. 포도주 향과 포도 식초의 향이 같이 돼 있어요. 아주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식초 그때 잘 안 됐다고 하시던데 그게 어느 순간에 넘어가셨나요? 갔나 봐요. 아니 된 거 있고 안 됐고 지금. 아직도 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포도가 식초가 참 잘 됐었거든요. 잘 되는데 저는 지금 희한하게 반은 됐고 반은 안 됐고 지금. 그럼 포도 식초 이제 다 데리고 왔나요? 아직도 네, 영동에 다 내려왔습니다. 애들 네. 데리고 오셨어요. 네. 예, 아주 맑은 포도 식초인데요. 그냥 요거는 그냥 그저 포도 식초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물에 타갖고 먹어도 네. 색깔도 이쁘고요. 포도 식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파인애플 식초입니다. 워낙 요즘 파인애플을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희 황제란 유인균 발효에서 만드는 파인애플은 자연적으로 생긴 식초입니다. 그죠? 그렇죠. 뭐 인공 식초를, 인공은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다른 식초를 부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순수 파인애플에게다가 이거 식초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파인애플의 달콤한 향과 파인애플의 이런 거, 파인애플은 지금 파인애플 향 맡으면은 배고파져요. 향만 해도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굉장히 그 자체가 네. 많이 들어있는데, 선생님 들으셨나요? 방금 꼬르륵 하는 소리를 파인애플 향을 맡자마자 그런 게 들어있어. 네, 소리가 났네요. 네, 여기 이제 아주 가지수가 많아갖고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멋진 작품 여러분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고로쇠, 이거는 뭐 포도식초인데요. 일반적인 포도식초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전부 유인균으로 발효를 했던 거고 영동에서 지금 얘들이 다 이렇게 술에서 갈아 예, 입히면서 예, 식초로 돼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멋진 작품 한번 또 감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